냄비밥 다 먹어봐야 돼. 이거 추억의 냄비밥이잖아. 콜라 끓이는 거야? 콜라? 아, 저희 제대로 하고 있는데. 된장라면 안 먹나요? 오늘의 히든 가루가 들어갑니다. 밥에. 아, 색깔 예쁘자, 그자. 아니 아니야. 그러면 끝이에요. 아, 골 끓일 줄 봐. 굉장한. 이게 좀 찔릴 줄 알았더니 이게 일어나가지고 지금 상태 안 돼가지고.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밥 잘 나왔어? 뭐 하는 거야 지금? 요리. 저 우리가 집밥 프로젝트, 집밥 프로젝트. 이거 뭐 좀 갖고 와봐봐. 뭐 사람을 초대하시면. 갈비찜 드셔보세요 이제. 뭐 될 것 같아. 야야 친구 왔나 봐. 누구세요? 7만 원이야. 해당. 여여 왔어? 키가 더 컸다 야. 저 제 친구 왔어요. 일단 너무 작아 보이세요. 일단 얘 좀 앉혀 빨리. 앉아 빨리. 야 형님 여기 앉아. 여기 앉으면 돼. 여기 앉으면 돼. 와 운동에 철이 별로 없어. 여기 앉아. 철이 별로 없어. 규시하고는 원래 되게 친해? 네, 좀 최근에 많이 친해졌어요. 동가대기? 이 친구가 캠핑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이제 좀 가보고 싶어서 이제 올 여름에 한번 가자 이랬는데. 재훈이 형 기우 씨도 알아요? 나는 몰라. 아, 몰랐어. 반가워. 아, 예. 둘이서 만나면 난 잘 못, 연예인도 못 알아보니까 유희도 가까스로 알아봤는데. 형님, 밥 가도 되나? 밥 줘, 밥 줘! 헷! 헷! 야, 탄내, 밥 탄내 난다. 아니, 형, 이거는 냄비밥 어쩔 수가 없어. 냄비가 얇아가지고. 봐라, 둘, 셋, 좋습니다. 와. 이게 얇아가지고, 냄비가. 약간 죽밥이야, 지금. 예? 자, 각자 밥 푸세요, 그러면 이제. 맛있는 밥 먹어. 어떻게 해야 돼? 콜라 갈비찜이랑 자, 감도 건강 갈비찜이랑 한번 마셔볼게요. 어, 갈비찜 비교. 야, 달달한 거 좋아하신다면서요. 와, 이걸 진짜 콜라로 한 거 맞아요? 네. 이거 좋아.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은지형 갈비찜 음식 올라갈 것 같아. 형은 진짜 청량해. 고기요? 어, 와, 순수밥도 안 합니다. 와, 내가 먹으면 맛있는데? 아, 저 식당 하나 차리려고요. 식당 이름 MSG로. 이거 왜 부산이었나? 형님, 저것도 한번 맛봐주세요. 강냉장 한번 맛있어. 맛있어요. 그래. 강냉장이요? 네. 그 밥이 잘 된다가지고 야, 갈비찜 완전 맛있는데? 확실히 갈비찜이 콜라도 맛있긴 한데 깊은 맛이 나네요. 그치? 너무 맛있어요. 엄마 레시피야. 죽을 냄새가 아주 물씬 풍긴다 야. 야, 강냉장에도 징징집에서 가져온 거야 이게. 어. 곧 얼마나 드실 기세인데. 이거 드실까? 왜? 진짜 맛있어. 지금까지 먹었다니까. 더 먹어요. 너무 맛있어. 형 이거 드셔보세요. 네. 지우야, 한번 맛봐주세요. 오, 밥이 맛있어. 이거 맛있어요. 그건 맛있어요. 중독성이 있는데. 네, 맞아. 제가 가지고 온 레시피는 한 3,000개 되는 거. 와, 와. 전율이, 몸에 전율이 와요. 자발을 공개합니다! 네. 오늘 시훈이랑도 밥 한번 먹기로 했는데 이렇게 같이 먹고 재훈이 형도 밥 한번 사달라 했는데 재훈이 형은 밥 가끔씩 먹어? 종종 먹어요 재훈이 형은. 지훈이 자주 봐. 네.
자기 촬영 날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 하냐고 그러면 나는 일이 없어도 있다 그러고 그냥 해야지. 왜냐면 얘네들도 알겠지만 자주 만난 사람.